언젠지 모르겠고. 하여튼 올해 자격증 따놓으시면 올 10월 달부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이 쭉 풀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까지도 쭉 풀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에요? 좀 자격증 따시고 생소하다고 하면 아마 중개업소에서 소속 중개사로 좀 일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일하고 있는지 노하우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예 자신 있으시면 바로 차리는 것도 방법이시고.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려놓으시면 그래도 한 2천, 3천 정도 매출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유지비 한 300, 400 정도 들어가더라도 잘 운영해 나가시고 그 지역의 1등 업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좀 큰 돈 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격증만 따면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이제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충분히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41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가계획입니다. 여기 국가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줄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단순히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그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된 것은 국가계획에 따른 것이고 그 3기 신도시 지정한 곳은 개발사업 한다 안 한다. 개발사업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단순히 방향 잡아주는 행정계획만이 아니라 어떤 계획의 성격도 가진다? 집행계획의 성격도 가진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지장 또는 군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도지사가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와 관련되어 예외적 수립권자를 기억하시는데 3년이란 말 기억나십니다. 3년에 승인 청하지 않는다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리고 이 말 기억나십니까?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말까지 기억하시면 충분하십니다. 3번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가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는 거치지만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반면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받도록 되어 있지만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대 생략할 수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딱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기억하실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네 번째 줄에 차 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얘는 위반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만약 조속히란 말 나오면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위반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2번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대신 얘는 패턴으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이 기반 시설 대신 지금처럼 주차장이나 자동차 건설, 기계 검사실, 방송 통지시설, 저수지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설치 정비 개량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을 때는 이게 옳은 지문이지만 기반설의 구체적 종류, 대상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19번 틀립니다.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동상 주차장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42호는 패턴으로만 이해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은 맞지만 주차장이나 학원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올 때는 틀린 지문으로만 기억해 놓습니다. 42번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43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지된 다음 단지, 지구, 구역 등이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산, 택, 기억난다? 3회 8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회 81페이지. 전, 산, 택, 기억난다. 전원개발사업구역과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지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지된 곳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답이 3번입니다. 그런데 1번에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이란 말 나오게 되면 뒤에는 항상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나왔기 때문에 1번, 2번 틀린 것이고 그리고 3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농공단지와 준산업단지는 의제대상 아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세 가지만 의제되는 것이고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가 지정 고지되면 도시역으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수력발전소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만약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물을 가두고 있는데 그 물을 수자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5번은 해당상 없습니다. 답을 4번으로. 대신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만구역, 의안구역과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산택이 지정되었다가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해제 원인이 공사 완료되어 해제되었다면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거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첫 번째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두 번째 경우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만약 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때 환원 문제 없습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뭔가 사업할 일도 없고 그 사업이 무산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리 지역에 농업 진흥 지역이 지정 해제되었을 때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 이 말 나오면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틀린 겁니다. 현재 환원에 관한 문제는 어디에만 있다? 전산택, 항만구의 어항구역일 때만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정한 곳이고 그 개발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지정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로 용도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겠지만 얘는 환원에 관한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해제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 말 나오면 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과 전산택은 서로 차이나죠. 전산택은 개발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이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무전산지는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비개발 사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해제되었을 때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4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8월 달에 개정된 이야기 드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한번 만들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말에 법이 또 개정된 게 좀 있거든요. 얘는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대신 다음에 제가 다른 자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3번에 대해서는 올해 꼭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4번입니다. 법령 실효 및 해제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 해제 몇 개 있다? 5개. 5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지되고 20년 동안 사업하지 않다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며 시가 조정 구역의 경우는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보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야 되는데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는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보상 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수립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날. 답은 1번이죠.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되면 1년 이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고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기반설 부담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뭐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특히 2번과 관련되어서는 시가 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도 지사만 지정합니다. 대도시장은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유보기간이 5년에서 20년 사이에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몇 년이라는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끝나는 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45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 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나옵니다. 경관지구 보게 되면 특자시죠.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구분한다. 예,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보호지구는 역중생이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인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다섯 개를 대상으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공군, 공항, 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중요시설물에는 학교시설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포함된다 빠진다 공공시설은 공공용 시설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용 시설이라 하고 우리 세종시에는 호수공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문화재 혜택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특정다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뭐란다? 공공용 시설. 얘를 공공시설이라 표현하고 얘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 아닙니다. 대신 정부 종합청사 있다면 걔를 뭐란다? 공용시설. 걔는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 군사 및 교정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다섯 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입니다. 만약 시험에 학교와 공용시설 거론하고 있으면 걔는 맞다 틀리다 드립니다. 어차피 이 패턴도 과거 기출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 작년에 법이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에 낼 만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 무엇인지 찾으라고 하면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군, 공항, 교입니다. 공군, 공항, 교 다섯 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죠.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수송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 중에 둘 이상을 함께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이고 이 세 가지 배제하고 개발하게 되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길 겁니다.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작년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용도지역이건 용도지구이건 용도구역이건 관계없이 항상 공부하는 방법은 대상과 절차. 그리고 이런 지역지구구역을 각각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를 뭐라 한다?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몇 개 있었습니까? 세 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고 건폐율, 용적률 이걸 결정하는 것을 행위 제한이라 각각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여섯 개 잘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시는 거죠? 단독대 건축할 수 없는 곳.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필요 없고 제1종 근린생활설은 모든 용도지역이 건축할 수 있고 2종 근린생활설 건축할 수 없는 곳. 조례 빼버리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보존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설 건축할 수 없다. 유락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 그건 잘 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세종시가 한 인구 100만 되면 꼭 나이트그룹을 세종시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숙박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딱 네 곳에만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전용 공업지역. 전용 학교 나왔는데 갑자기 유락실이 나오고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할 수 없는 곳은 공기 나쁜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 건축할 수 없다. 묘지 관련 시설 뭐 낙골당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어디에 만들어야 된다? 녹관농장. 만약 주상공에 만든다고 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총 6가지를 항상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 나왔고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자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9회 때는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0회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건축제한 또는 용적률 시험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1, 3, 5회 5, 3, 1, 9 잘한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할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추가할 건데 미리 하나 이야기 드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놓은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비도시적 바로 관농자입니다. 이 관농자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그때 적용되는 용적률은 150%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적용되는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지정되게 되면 이때는 용적률 100%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곳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80%인데 작년에 건폐율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뭐 농공단지의 용적률 얼마인가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 얼마인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난생 처음 시험 나왔듯이 작년 출제위원이 올해 내년까지 시험 내시거든요. 건폐율과 관련되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터무니없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터무니없는 용적률에 관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 3, 5, 5, 3, 1, 9 다 끝나쳤다 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건 다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하셨다고 하시길래 이제 용적률 150과 용적률 100과 용적률 80 있는 게 뭔지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통영 앞바다가 굴 양식장으로 대표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굴을 양식하고 수확하게 되면 통조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통조림 공장 만들 수 있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적용된 용적률이 얼마이다? 80%.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개발진흥지구 자연공원의 경우는 적용되는 용적률이 각각 100. 농공단지는 공장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이다? 150. 한번 지금 익혀만 주십니다. 나중에 문제로 다시 한번 풀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폐율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올 겁니다. 대신 뒤통수 친다는 개념으로 한 번 더 내시면 할 말 없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나왔다면 예, 한 20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작년에 한 번 나왔으면 앞으로 20년 뒤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런 부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너무 부담 드린 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하실 것이 지역이건 지구건 학습 방법은 대상과 절차 그리고 그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몇 개이다? 세 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 항상 이 부분이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이 세 중에 매년 나온다는 제가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게 매년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 지정된 상태에서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이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따라갑니다. 뭐만? 건축제한만. 건축제한만 용도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용도지구마다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제한을 행위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행위제한 가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용도지구 중에 딱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을 가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용도지구 중에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찾으라고 하면 무엇만? 고도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행위장 가는, 지역 지구 구역 찾으라고 하면 고도 지구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자연 치락 지구와 집단 치락 지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자연 치락 지구의 경우는 국토 법령에 따른 행위장 가하고 집단 치락 지구의 경우에는 개특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연 치락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녹지 지역,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 지구이기 때문에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지 5층짜리 건물 건축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보셨던 개발진흥지구 함께 보셨습니다.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이죠. 그러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이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라면 주택 만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파트 만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또는 아파트 만들기 위한 개발계획에 행위 제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계획 수립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발진흥지구라지라도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위 제한 없거든요. 다만 이 개발진흥지구는 1차 토지 이용 규제이다, 2차 규제이다. 2차 규제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 지역은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정하고 있는 행위 제한만 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개발 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개발 계획 수립하고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 전이라고 하면 어디에 따른다? 조례. 얘가 29회 때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작년에 한번 하나 절반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또 한번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때는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 가도록 되어 있고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행위제한을 그대로 간다. 그렇게만 봐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5가지 세분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방제지구는 자시죠.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구분하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고도지구는 그냥 고도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45번 이런 패턴이 올해 나올 겁니다. 대상 절차 행위제한 중에 올해 패턴 나올 게 있다면 바로 대상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낼 겁니다. 46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해제 권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지부터 기역 10년입니다.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서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에 대해 지방자산체장에게 해제 권고할 수 있고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 해제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도지사 결정했다고 하면 해제도 결정권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하여야 하고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흰자 노른자 분류한 지단 만들어야 되죠. 지형도면 작성 고시는 즉시 단 개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그리고 이 단 개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이다 이반권자이다 이반권자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는 얘는 돈과 관계된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측량이라고 하는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개설사업 시행 시기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주민에게 의견 청취하게 되면 천천히 해달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빨리 해달라 하겠습니까? 다 빨리 해달라 하는 겁니다. 빨리 돈 받고 대토 받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대학 교수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분들은 돈과 친하다, 돈과 관계없는 분이다. 돈과 관계없는 분입니다. 요즘이야 퇴직연금 받으셔가지고 괜찮으시지만 예전에 퇴직금을 일괄 수령하시게 되면 그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뭐만? 협의 절차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반권자가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결정고의 되게 되면 이 도시군계획설 부지에는 아무리 토지 강제 수용하기 전에 사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는 이 땅에는 건축물 건축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10년, 2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10년 경과 시에는 네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매수 청구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수증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지방의회 해제 권고 23회 때와 24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30회 때는 나온다 안 나온다? 30회 때는 안 나온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가 해제해달라 이반 신청할 수 있고 해제해달라 결정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해달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해제 이반에 관한 사항을 정답은 아니지만 오지순다에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해제 이반 신청하게 되면 이반권자는 몇 개월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지한다? 3개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이반 지혜는 기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3단계 절차 거치기 때문에 해제 이반 지정받게 되면 몇 개월 내? 3개월 내 해제 여부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 결정 지정받았다면 몇 개월 이내?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단계 절차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개월? 2개월 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심사 신청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각한 권리 침해라 생각해서 해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권자는 몇 개월 내 해제해야 한다? 2, 3은? 3, 2는? 역시 우리는 구구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2는 6. 그래서 6개월 내 해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29회 때는 이반 해제 이반 신청을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기간이 3개월이고 해제 결정 신청했다고 하면 처리 기간은 2개월이며 해제 심사 결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몇 개월? 6개월 내 해제하여야 한다. 그것 함께 보시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봐주신 것은 재정비입니다.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올해에도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매수 청구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6번과 관련되어서는 한번 눈에 익혀주신다 생각하고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시장 분수가 해제 결정 요청하면 도지사는 몇 년? 1년 내 해제해야 한다. 그걸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1년이라는 것 함께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네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문제에서 보셨지만 실제 우리 하실 것은 뭐 보자? 매수 청구와 도지 소유자 해제, 이반 신청,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할 겁니다. 47번입니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작은 지역부터 가장 큰 용도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잠깐 보십니다. 생산관리적은 80. 예. 자유녹지역과 생산녹지역, 계획관리지역만 100.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만 100. 생산관리지역은 80입니다. 준공업지역은 34. 40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135. 500%이고 근린 상업지역은 5319 900. 유통상업지역은 5319 1100. 답을 5번으로 아니 3번으로 해놓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시근종 복귀를 할 수 있다? 아 못하면 135에 5319 적어놓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 34이고 녹관농자와 관련되어서는 기본 80인데 딱 세 개만 용적률 100이죠. 나는 용적률 잘 모르면 얘는 적어놓고 시험 보십시오. 대신 적어놨는데 얘가 어디에 접목되는지 모르시면 서로 마음 상합니다. 그것만 잘 주시는 내용입니다. 48번입니다. 용도 지역별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일반 음식점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 일반 음식점은 술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역, 생산관리지역인데 최근 시험에는 조례 규정을 배제한다는 단서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2종 근린 생활세린 일반 음식점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이번 유락시설 건축할 수 있는 장소는 통합지역만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 봉안당 등을 말하는데 얘들은 녹관 농자에 만들 수 있죠. 조상공에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대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꼭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시끄러운 유통상업지역과 공기 나쁜 전용공업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이런 두 곳은 아파트도 당연히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 일반 공업지역은 대형 공장 위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규모 큰 아파트는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녹관 농장의 경우는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양원, 주광역 보호하는 곳으로서 공동택인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저층 주택, 4층 이하이죠.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29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일 없겠지만 아파트 건축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해결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단독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어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만. 단독대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만. 그래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건축지안 잘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예, 49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완화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정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얘는 이렇게만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얘도 한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필수 내용이 몇 개 있다? 다섯 개. 그래서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다섯 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인데 기반설 배치 규모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게 기, 환경, 환경, 경관 관리 계획은 이미 적 내용이지 필수 내용이 못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규제를 각각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현재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아닌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딱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습니다. 비도시역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섯 개 있는데 그중에 특별한 것은 계획관리지역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그 아홉 가지 용도지구 중에 개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발전용지구가 비도시역에 지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지산대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기지산대. 그래서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면 비도시역이라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번째 경우는 개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재산 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비도시역이라지라도 갑자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가치가 발생하는 참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비도시역 중에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만. 그러면 이 도시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만들게 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예 주차장 만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게 되면 건물 높이를 120%까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얼마씩? 150%.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주차장 높이 제한 완화 없습니다. 오직 뭐만? 건폐율 150, 용적률은 100.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린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원래 얼마이다? 100%. 계획관리지역은 100. 그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그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200% 됩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다면 이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몇 퍼센트이다? 앞서 비도시역의 농공단지는 150, 자연공원 100, 수산자원보호구역 80, 150, 180 중에 비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 얼마? 비도시역의 농공단지는 150이고 자연공원은 100%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얘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몇 퍼센트? 200%까지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저 200% 완화되게 되면 15층에서 2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9번은 답이 1번인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완화시켜주는 것은 100 주차장, 120 높이장, 150 건폐율, 200%는 용적률. 대신 비도시 지역에는 주차장이나 높이장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도시 지역 오직 뭐만? 건폐율과 용적률만 완화시켜준다. 그렇게만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비도시역의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개발진흥지구만. 쉬었다 하십니다. 더 하시겠습니다.